가끔 우리 한국군의 훈련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 도넛처럼 생긴 연기 구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연기 수류탄 또는 연기탄이라고도 하는 연막탄이 터진 모습이다. 이 연막탄은 주로 상륙 훈련을 할 때 적의 시야를 가려서 상륙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인다. 해안으로 상륙할 때 주로 상륙 돌격 장갑차가 이 연막탄을 발사하며 육지로 돌진한다. 특히 이 도넛 모양의 연막탄은 세계에서 우리 한국군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터지고 난 뒤 곧바로 바람 때문에 그 형태가 없어지고 뿌옇게 시야를 가리긴 하지만 터지는 순간만큼은 꽤 신기한 모양의 도넛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연막탄이 사용되는데 적의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전차를 방어하기 위한 연막탄이다. 그런데 이런 연막탄으로 시야를 가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적외선 탐지 장치가 발달되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적외선 차폐 연막탄이다. 이것은 연막제에 적외선 차폐제를 넣어서 만든다고 한다.